산책 나가실 때나 다른 강아지랑 같이 만났을 때는 호도 괜찮아요? 다른 강아지가 오면 으르렁대고 자기가 피해요. 아, 피하겠지. 예, 근처에 오면 피하기도 하고 으르렁대고 쫓아요. 아, 이래서 물린 사람이 없겠다, 그죠? 정확하게 경고를. 정확하게 경고를 해주니까 싫어. 못 다가가잖아요. 호두. 이거 어떻게 하면 이 호두를 도움을 줄까요? 아마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태어난 개체일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정상 앞에 초자를 붙이는 걸 좋아해요. 초소형견, 초대형견.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강한 엄마 아빠를 선택해서 이제 강아지를 태어나게 하기보다 조금 작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엄마 아빠 강아지들을 선택해서 이제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몸에 한두 가지가 좀 아픈 거죠.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미숙아라고 해야 될까요? 걷는 거 보니까 되게 예, 쓸개골 탈구가 처음 올 때부터 2기, 3기 이렇게 있었어요. 어색하더라고요. 더 잘 보살펴줘야겠네. 네,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뭐 오지 말라고 해도 그 방어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화부터 내는 화를 내는구나. 지금처럼 안고 있으면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서울 싫은데.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이 뻗어 있는 게 네 개의 다리, 얼굴하고 꼬리 모두 여섯 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안겨 있게 되면은 그 여섯 개 중에 다섯 개가 제한되잖아요. 네. 얼굴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사람의 가슴 높이 또는 얼굴 높이까지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이런 친구들은 높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정면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면서 지금 형님처럼 이렇게 낮은 자세로 이 친구한테 천천히 인사하고 간식 좋아하니까 간식도 이렇게 주고 이것만 열심히 해줘도 낯선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고 다니지 마세요. 잘 안 안고 다니긴 하는데요. 다리가 아프니까. 그치. 유모차 어때? 유모차. 유모차. 유모차 끌고 다녀야 될까요? 네, 유모차. 유모차라. 유모차 좋아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네요, 그죠? 네. 그래 다루셨어요. 아이고. 가야지 또.